최근 집중호우가 쏟아진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. 궂은 날씨에도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. 한국교회 봉사단을 비롯한 교계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.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, 텅 빈 집안은 곰팡이 냄새만 가득합니다. 살림살이며 가전제품 모두 남김없이 빗물에 떠내려갔습니다.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. 다 떠내가고 엎어지고 저기 저 엎어졌지 막 범벅이 돼갖고 뭐 심쿠대고 뭐고 뭐 가스렌지 뭐 한 개도 없어요. 다 날아가서. 지난 1일부터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이곳 철원은 제방이 무너지면서 논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마을 전체가 침수됐습니다. 특히 이길리 등 세 곳은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겨 주민 모두가 대피한 상황입니다. 기약 없이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. 논이 흔적도 없어졌어요. 그 제방뚝이 와서 다 묻어버려가고 집이 지금 뭐 가구고 뭐 모든 게 다 밖에 있는 살림살인 다 떠내려가고 그래 여기 와갖고서 며칠째 이러고 있어. 인근 교회 상황도 처참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집기 대부분이 쓸려가고 피아노, 강대상, 선풍기 등 전부 물에 젖어 폐기했습니다. 남은 건 장의자 하나뿐입니다. 한마디로 참담했죠. 교회 안에는 그냥 뻘이 두껍게 깔려있고 피아노 자빠져있고 강대상, 대강산, 소강대상 전부 다 쓰러져있고 거의 다 버렸습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. 소식을 들은 군장병과 봉사단체들이 발벗고 나서 마을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한국교회 봉사단을 비롯한 교계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수재민을 도왔습니다. 교회가 피해 입은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우리들도 기도하며 함께 물질로 후원하고 이 수해를 복구하는 일에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. 한국교회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철원에서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.